리포트 김수정 기자 골든글로브. 반전의 연속이었다. 1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제7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열렸다.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에서 주관하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영화와 TV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매해 아카데미 시상식에 앞서 오스카 시상식 전초전으로 여겨진다. 이날 골든글로브 레드카펫은 여성 배우들이 일제히 검은색 드레스 차림으로 참석했다. 일부 배우들은 가슴에 타임즈 업 타임에서 비란 핀을 달았다. 타임즈 업은 배우, 프로듀서, 작가 등 할리우드에서 몸담고 있는 여성 300여 명이 미국 사회 성추행,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결성한 단체다. 세계적 영화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이어진 연대다. 흑인 여성 최초로 공로상인 세실 B. 데밀 상을 받은 오프라 윈프리는 수상 소감에서 할리우드 성폭력 파문에 대해 여성들은 강하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며 당신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밝혀라.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강력한 무기라고 해기릭 박수를 이끌어냈다. 시상식 결과는 그야말로 반전이었다.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로 오른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의 덩케르크는 작품상, 감독상, 음악상 3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 작품상은 3 빌보드 드라마, 할리우드 배우 그레타 거위기 연출한 레이디 버드 뮤지컬 코미디가 받았다. 3 빌보드는 킬러들의 도시 등을 연출한 마틴 맥도나 감독의 작품으로 무능한 경찰을 대신해 딸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 나선 엄마의 이야기를 다룬다. 레이디 버드는 감독의 고교 시절을 반영한 자전적 스토리를 다룬 성장 로맨스. 최다 부문 후보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나무조연상, 각본상, 음악상에 오른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은 감독상, 음악상 두 개의 트로피를 가져갔다.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은 목소리를 잃은 청소부와 괴 생명체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특히 감독상의 경우 크리스토퍼 놀란 덩케르크, 스티븐 스필버그 더 포스트, 리들리 스코돌 더 머니 등 쟁쟁한 거장을 꺾은 결과라 더욱 놀랍다. 특히 3 빌보드의 활약도 돋보였다. 프랜시즈 맥도먼드, 우디 해럴슨 등이 출연했다. 작품상, 각본상, 여우주연상 프람시스 맥도맨드, 나무조현상 샘 로겔 등 4관왕을 차지했다. 남녀주연상은 다키스트 아워 게리 올드만 드라마, 3 빌보드 프란시스 맥도맨드, 더 디지스터 아티스트 제임스 프랭코 뮤지컬 코미디, 시얼샤 로넌 레이디 버드에 받았다.